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다 같이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ESTAC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모두 다 네이비로 그냥 통일했네요. 예. 아침에 전화합니다. 오늘 뭐 입고 나오시냐고. 아, 정말요? 거짓말을 그렇게 입에 침도 한 바르시고 하시네요. 아니, 같이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네. 이제 어떤 스타일로 나올지가 다 감이 잡힙니다. 네. 옷이 뻔하기 때문에. 지금 장 본부장님 그거 아세요? 거짓말할 때 얼굴이 점점 빨개지시는 거. 그러니까요. 아, 거짓말 못하세요, 본부장님. 예, 네, 받아주시려고 했는데 네. 또 이게 거짓말하다 보니까 얼굴도 빨개지시는 본부장님 아,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어제 시장은 초록색이 미국 시장을 오르는 거잖아요. 네. 초록색이었습니다. 장 막판 들어설수록 시장이 모두 좋았는데요. 마감 상황부터 좀 점검을 해볼까요? 3대 주수가 이제 모처럼 또 손을 잡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네. 빅테크가 있던 지난주 화요일부터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S&P500이 또 사상 최고가인데요. 장중 기준 22번, 종가 기준 18번째 사상 최고가고 다우지수는 금년 들어 25번, 18번 사상 최고가인데 오늘 기록은 S&P500인데요. 아, 여기서 누가 또 19번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나타나갖고 저도 분명히 세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오늘 19번을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더라고요. 저기요, 근데 교수님, 이거 왜 세시는 거예요? 이거 이게 좀 재밌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 지금도 안 하냐 이런 네. 자괴감이 들죠. 그래서 근데 오늘 집에 가서 아, 네. 다시 한번 세보려고요. 18번이 많죠. 달력에 적어놓으십시오. 달력에. 그럼 내도 달력이 아니 의미 없어요. 네. 의미 없어요. 예. 나스닥이요. 네네. 나스닥은 2월 19일 이후 7주 만에 최고가 이런 것도 네. 금방 보면 나오거든요. 나스닥 사상 최고가는 2월 16일 14,175포인트였기 때문에 네. 장중 기준으로요. 오늘까지 해서 2.7% 모자랍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늦어도 다 다음 주 정도에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보고. 사실 시계에 대해서 말씀 잘 안 하시는데 뭐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한가 봐요. 아, 왜냐면 이번에 워낙 실적 시즌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게 다다음 주에 20일인가요? 넷플릭스요? 네. 그리고 곧 넷플릭스하고 그 다음 주에 보면 이제 그런 빅5들이 막 일일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애플 1.92% 올라갔습니다. 오늘요. 페이팔이 3.5% 올라갔는데 이런 것들이 애플, 아마존 이런 것들이요. 모두 지금 5-6일 동안 우리식으로 보면 양봉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양봉이 닷새 엿새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미 소비재 0.6% 올랐지만 양봉이었고요. 네스테스라 1.9%, SC도 오늘 5.6% 올라가면서 상당히 괜찮았고요.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간 처지는 거가 에너지나 금융주, 그리고 산업재, 소재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양현 교수 하면 생각나는 주식 하면서 제가 항상 그 주식을 특별하게 얘기한 적이 없지만 텐베거 주식은 이런 걸부터 찾으시라고 얘기하면서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시장이 올라가고 시장이 커지고 점유율이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 텐베거가 10배짜리가 나오는 필요 네.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 주식은 시장은 커지지만 점유율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1인데 그게 블랙락이거든요. 블랙락 오늘 또 사상 처음으로 800을 찍었습니다. 800달러. 뭐 놀라운 모습이죠.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실적 발표하는데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게 미국 주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 뭐 블랙락도 계속해서 상승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종목 가운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최근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빅테크 주들이라 불리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테슬라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얼마 전에도 뭐 150달러 목표 주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엊그저께요. 네. 140인가 160을 얘기하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뭐 180달러 정도 할 겁니다. JP모건이요. 물론 좋게 얘기하는 사람 1000달러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200달러도 있는데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하면 불과 2년 전에 최저 베어 케이스에 보면 10달러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고서 아 이건 이제 뭐 뱅크럽시 얘기까지 하면서 했던 분인데 이분이 작년 11월에 I'm sorry 했었죠. I'm sorry 하면서 네, 목표 올라가면서 지금 가장 불리시한 사람의 하나인데요. 저는 아담 조나스를 좋아하거든요. 네. 이런 분. 왜냐하면 자기 소신이 분명하고 아담 조나스가 저랑 같은 공통점을 보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쪽이. 뭐죠? 우주사람부터 미쳐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영상 보면은 몸이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네. I'm 아담 조나스. 뭐 We are 모건 스탠리 하면 쫙 나오는 멋있는 영상 15초짜리가 있는데요. 네. 이런 레포트 쓰기 쉽지 않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인프라 투자하면서 전기차 이런 게 많이 보고 확대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레포트를 썼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테슬라를 투자하지 않는 것은 리스크다. 반드시 갖고 해야 될 주식이다 얘기하면서 목표주가 $880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이 최근에 굉장히 엇갈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도 안 되게 $150, $260를 제시한 그런 IB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880, 뭐 $900, 더 높게는 $1000 이상을 제시하는 것도 있다라는 부분. 근데 낮은 주가보다는 높은 목표 주가를 또 보고 있는 쪽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주가가 두 달째 쉬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물론 여전히 목표 주가 평균이 한 $650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보다 한 여전히 15% 20% 아래인 건 맞으나 좀 아래 있지만 이렇게까지 목표 주가 올라가기도 쉽지 않죠. 네. 많이 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 네. 못 나왔습니다. 네. 6자를 보고 싶었는데, 뭐, 네. 사실 뭐, 6이나 7이나 앞자리 수는 늘 말씀드리지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의 일자리는 한 850만 개가 여전히 사라진 채 회복이 안 되고 있고요. 이거지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2023년이 되어야 되겠고요. 네. 순위에 의해서 완전 고용이라는 5.0% 연말까지 보겠다는 건데요. 뭐, 좀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으나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지금 보면 일부에서는 조금 다시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네. 어떤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 빨리 나왔다느냐 그게 핵심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년 만기 국채 금리 사실 뭐 시장이 좋으면은 국채 금리가 뭐 1.7이든 1.6에서 떨어지든 올라가든 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국채 금리가 뭐 이거를 안정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내려온 것 같아요. 내려왔는데 뭐 다음 주에 또 1.7 가지 않겠습니까? 뭐 언제라도 갈 수 있고 방향성은 보면 2% 향해서 가는 거죠. 언제인가 모르겠으나 결국은 금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있겠고요. 워낙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다고 물론 이거 완전히 없다기보다는 그 점도표를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올린다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평균은 2023년 말까지 제로 금리인데 그 다음 걸 바로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와튼스쿨의 제이미 시겔 교수하면 많이 유명한 분이죠. 워낙 이분은 성향 자체가 미국 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입니다. 네. 미국의 경제 힘, 미국의 기업의 실적을 믿는 분인데요. 이분의 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빨리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당장 내일 올려낸다는 것이 아니라 2023년보다는 2022년 정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의 뉘앙스라는 거죠. 2022년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주식시장은 그냥 10% 조정, 20% 약세 국면이 영원히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1년 반 정도면 20% 하락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가능하겠지만 쉽게 얘기했으면 난 나오죠.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분 얘기는. 그래서 이분은 많은 분들이 이러잖아요. 아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어. 이거 곧 조정이야. 너무 비싸. 이거 구해말 이제 아웃카운트 세 개만 잡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구해란 표현을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도 많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구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3이닝에 있다는 거예요. 3회 정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분의 얘기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그대로 지적하면 최소한 연말까지는 계속 랠리다. 최소한 연말까지는 계속 랠리다. 얼마까지 올라갈지를 얘기한 적 없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이번 장에 30에서 40%는 더 올라갈 거란 얘기. 올해 말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네. 그래서 최소한 이번 올해 말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더 가면 더 30% 40% 올해 갈지 내년에 갈지 모르겠지만 30에서 40% 추가 상승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상승 우려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죠. 여전히 저금리라는 거 경제가 이렇게 좋고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를 1% 조건, 2% 조건,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실제로 보면 네. 이런 상태에서 모건 스탠리도 그런 얘기하고 있지만 캐시가 안전한 자산이 아닐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전히 주식 투자가 채권이나 현금보다 훨씬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금리가 빨리 생각보다 빨리 인상이 된다라는 것의 배경은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일단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것의 반증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또 이 금리가 예전보다 더 빨리 오른다고 해서 또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정리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금요일 이 시간에는 베스트 워스트 종목 세 종목씩 여섯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는 램 리서치와 알파벳 그리고 페이팔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워스트 종목으로는 니콜라 그리고 비아컴 CBS 바이오젠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스트 종목으로는 첫 번째로 니콜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수소 관련해서 뭐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뭐 전기차, 수소차 다양한 이야기들 하면서 항상 빠지지 않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종목으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니콜라 정말 많이 보유 중이거든요. 네. 지금 국내에서. 그러니까 제2의 테슬라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매수했는데 그쵸. 고점이 90달러고요. 현재 12달러대 나오다 보니까 약 87%가 빠져있는 정말 이거 못 팔고 계신 거죠? 못 파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제가 잠깐 봤더니 현재까지 보유 중인데 많은 분들이 그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가 됐든 수소차가 됐든 간에 차를 만드는 거다 아니면 차를 만드는 어떤 이런 기술이 쓰인다는 거가 부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니콜라의 모습은 뭐냐면 트레비 밀턴의 어떤 뭐 거짓말 뭐 동력이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트레비 밀턴 자체의 어떤 성추행 의혹 그래서 그만두고 나갔는데 곧 이어서 또 제시라고 하는 또 부사장이 이분이 사실 기술의 책임자거든요. 네. 4월 1일에 그만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니콜라는 실체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월 1일에 그만두니까 거짓말 아니야? 왜 이런 거짓말을 해? 막 그랬거든요. 하필은 만우전날 왜 그만뒀는지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데 진짜였어요. 진짜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핵심 두 명이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러면 차는 누가 만들어? 이런 거거든요. 네. 주가 빠지는 폭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주 동안도 8.5%가 빠지면서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말입니다. 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주주분들이 지쳐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뭔가 좀 가시화될 수 있을 만한 뭔가 있으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뭐 좋은 소식도 없고 또 한 가지 아시겠지만 실적 때 보게 되면 이미 두 분기 연속 매출이 제로였거든요. 네. 그럼 갑자기 없던 매출이 이번에 나올 것이냐. 절대 또 그렇게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기업이 올라갈 만한 기사가 뭐가 있을까라는 건데 어려운 거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 수소에 대한 또 그 꿈과 희망만 심어준다는 거는 너무나 가혹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니콜라 자체는 좀 조금 더 훨씬 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빨리 밀턴이 나와서 뭔가 좀 이거 수습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올해 자체도 힘들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네. 뭐 실적도 안 나오고 사실 네. 뭐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없는데 네. 혹시 조심스럽지만 이게 상장 폐지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아주 요건들이 있는데 네, 요건들이 있죠. 들어가지 않는 거죠. 주가 더 많이 내려가서 자본 잠식 아니면 뭐 그 감사 의견 거절 네. 내지는 사실 이제 윤리기관 SA 조사를 통해서 뭔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 물론 이제 현재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현재까지 아직까지 조사 중입니다. 그렇죠. 이 트레비 밀턴이 갖고 있는 그런 의혹들을. 그러니까 그게 판결 나왔는데 그 판결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하루가 이틀 같고 이틀 삼일 같아 느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굳이 뭐 상장 폐지 아니지만 상장 폐지에 가까운 공포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예, 주가 계속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차트 보셨겠지만 네. 거의 폭포수처럼 빠지는 맞아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하면서 좀 한번 좋은 소식을 들렸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지금은 좋은 소식이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기사가 되지 않는 건 뭐냐면 지금 수많은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송 수죠 수. 그러니까 이거 다 속인 거 아니냐 주주분들이 난 너 믿고 샀다 이거죠. 그러면서 지금 소송이 이어지다 보니까 정말 엎친 데 엎친 격으로 주가는 빠지는 폭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또 많은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고 계시는 니콜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로는 바이어컴 잘못했습니다. 네. CBS 아시죠? CBS, 예. 폭탄입니다. 폭탄. 네. 이 종목 같은 네. 경우에도 지금 사실 이제쯤이면은 또 이제 올라올 법한데 계속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네. 울프 리서치가 그나마 지원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투자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전 중인데 도대체 언제 반등하는 겁니까?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주에도 6.2%가 빠졌는데 아 진짜 이렇게 좋은 기업이 이렇게 빠지는 걸 보면서 야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전히 아키고스 캐피탈의 마진콜 여파가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못 사시는 거예요. 주식을. 이거 샀다가 만약에 다시 한번 물량이 나와버리면 또 한번 급락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딱 공개방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로써 마진콜이 끝났다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걱정을 하고 있고 사고 싶지만 뭔가 좀 찢지만 그런 것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늘 얘기하지만 주간 기준에서 올라올 때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까지는 3주째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조금 더 밀어놓으시고요. 멀리 좀 보시라고 좀 조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워스트 마지막 종목으로는 바이오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젠을 주간 단위로 왜 하락한 걸까요? 빠졌는데 이건 네. 이제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아두카누마 하면 읽는데 빨리 네.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두카누마. 예, 아두카누마. 그런데요. 네. 이 약에 대한 부분인데 보통 이제 백신도 하기 전에 FDA의 자문위원회 거쳐가고 거기서 이제 한번 쓰자라고 얘기하면 보통 FDA 승인해 주는 건데요. 네. 요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해서 이미 자문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하지 말자. 그러니까 FDA가 그걸 받아들여갖고 안 한다고 발표했다가 얘들이 이제 이게 거의 이 매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젠이 다시 한번 개발 중단한 거를 지금 다시 한번 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제 지금 FDA 자문위원회에서 그럼 한 두 달 동안 다시 한번 심의해 보자는 내용이 나와줘갖고요. 첫 번째, 이미 치료제가 물 건너갔다는 거에 악재가 쏟아졌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걸 좀 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두 달 정도까지 기다려보면 끔찍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보기에 세 가지 정도의 워스트에서는 그나마 나은 게 바이오젠이라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얕은 의료적 지식으로는 미국 국민들 중에서 알츠하이머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요즘 보면 계속 쳐다보게 되죠. 아니요. 네. 맞아요. 그게 그 요즘 미국에서 다음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가 네. 알츠하이머라는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요.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시안 대비해서도 더 많이 발병을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럴 수 있겠죠.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고령화되면서 네. 알츠하이머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온다는 노력이 많죠. 그래서 수많은 곳이 아마 그걸 계속 하나 그 알츠하이머하고 당뇨가 그쵸. 그렇게 크다고 두 가지 축인데 맞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이 돈이 들어간다고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데요. 네. 쉽게 가면 당뇨도 같은 경우도 당뇨를 보통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투석한다고 그러잖아요. 인슐린. 네, 인슐린 그거 하는 건데 그게 그 나라에서 보조가 된대요. 안 그러면 1인당 10만 분들은 한 7천만 원 정도가 연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걸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쉽게 가면 아까 말씀하신 알츠하이머병이나 당뇨병에 대해서 치료제 맞는다고 그러면 정말 나라에 좋은 일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치료제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신뢰성이 없다 보니까 문제인데요. 정말 만약에 잘 개발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바이오젠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세계 워스트 종목 가운데 그나마 바이오젠 같은 예, 경우에는 예. 희망이 좀 보이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워스트 종목 세 종목 봤고요. 이번에는 베스트 첫 번째 종목은 램 리서치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어느 산업이나 네. 어느 산업이나 소위 반도체에 대한 칩 부족을 다 얘기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댄 아이비스의 얘기를 전해드린 것도 바로 그런 논리거든요. 4차 산업 시대가 이제 본격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모든 산업에 소위 4차 산업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엮여진다는 것은 네. 그만큼 모든 곳에 뭐 인공지능이 됐건 무슨 자동화 됐건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갈수록. 그러다 보니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 TSMC가 됐건 무슨 인텔이 됐건 삼성전자가 됐건 SK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자기네가 모든 걸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기네 공장을 만들고 세팅하려면 거기서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장비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램 리서치 그리고 ASML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 이런 것들이 좋은 거죠. 이 중에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가 램 리서치다라고만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램 리서치 외에 뭐 관련된 반도체 또 반도체 장비 관련한 기업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뭐 이런저런 거 다 모르겠다 하면은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싹 묶어서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잖아요. 그 SMH나 SOXX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마치 앞서 월스트에서 바이오젠 얘기했지만. 전 솔직히 저도 꽤 오랫동안 업계에 있었지만 저는 제 입 밖에서 제약주를 추천한 적이 없어요. 네. 저는 한국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야고 아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은 하실 수 있겠으나 많은 분들 한국에서도 수많은 기업들 그런 이슈가 있다가 안 되면서 어그러지고 이런 것들 제가 말하는데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지금도 매전 거래소 앞에서 데모하던 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짜 좀 아시는 거 위주로 하시면 좋겠고 그런 것들은 ETF나 펀드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베스트 종목으로는 알파벳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알파벳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늘도 네. 공이 더 커졌어요. 그러면서 또 사상체 거라 훅 계속 갔는데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제가 지난주나 뭐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뭐 경기가 좋아지고 광고를 하려면 어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난데없이 신문에 광고를 하겠어요? 어떠 하겠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데가 하잖아요. 갑자기 여동 앵커님이 사업을 하는데 광고하고 싶다 그래서 갑자기 주간지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극장에 하시겠습니까? 어디다 하시겠? 이런 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알파벳이요. 다시 말 알파벳 그리고 페이스북, 아마존이 세 개가 작년에 올해 거치면서 훨씬 더 시장이 확 커진 겁니다. 그 세 개가. 그래서 지금 아마존도 지금 점유율이 디지털의 광고 점유율이 이번에 드디어 12%가 갔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알파벳은 조금 줄어들고 그 시장에서 페이스북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중요한 건 이 세 개의 독과점 체제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핵심이 되겠고요. 그래서 알파벳, 페이스북이 사상 최고가 가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아마존도 지금 한 10% 정도 모자라는데 네. 저는 아마존도 뭐 그거는 올해 이번 달에 갈지 모르겠지만 아마존도 그 썸머타임 전에 썸머 뭐 끝나기 전에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지금 지루한 주가가 작년 가을부터 이어지고 있어서 많은 네. 투자자분들이 요거 있는데 한 주 이렇게 막 두 주, 열 주 이렇게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시죠. 예. 아, 왜 그렇게 약한 모습 보십니까? 네. 아, 다른 건 제가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시면 네. 이게 회사 홈페이지입니다. 이거 한 모습. 예, 이거 알파벳에 네, 알파벳. 홈페이지 이렇게 심플해요. 이 아, 홈페이지 그, 이 홈페이지 아무것도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이거 돈 뭐 얼마 들었겠습니까? 한 2만 원? 아,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에요, 네. 요즘에 이제 보면 저번에 한번 제가 세부를 보여드렸지만 어떤 아이덴티티, 우리의 어떤 그런 걸 담은 아주 심플한 사이트가 네. 유행인 것 같아요. 홈페이지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애플 느낌, 애플 느낌. 그래서 뭔가 막 복잡한 게 아니고 딱 우리가 걸 수 있을 만한 게 딱 네. 보여주는. 그래서 알파벳 제가 오늘 보고 나서 야, 진짜 이렇게 홈페이지가 간단하지 했는데 이런 게 뭐 있습니까? 구글밖에 믿는 게, 구글 이제 우리 서치를 믿는 거니까 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단순해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투자도 단순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구글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튜브가 대세 아닙니까? 그쵸. 대세고 저희도 이제 곧 앞자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곧 한 1,000명 남들 그냥 뭐 한 달 만에 바꾸는 거 저희는 한 3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더 뜨겁다. 네. 저희는 뜨겁게 마음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광고에 대한 부분이 정말 뜨겁게 올라오는 게 유튜브이기 때문에 네. 진짜 아마 매출에 대한 부분들 꼭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실적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다 같이 뭐 반 정도만 지금 구독을 누르셔도 미주미의 10만 명 달성은 곧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좀. 네, 다음 주 내로 네.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곧 10만 명 축하 네. 이벤트 저희가 기획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요.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네. 페이팔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였나요? 네. 저희도 이 방송하고 뭐 이렇게 다 보면 저희가 이제 나스닥 괜찮습니다. 뭐 페이스북 이런 거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페이팔은요 유유, 스퀘어는요 유유 엄청 많거든요. 근데 주식이 다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많이 올라간 건 좀 쉬고 이런 게 주식시장의 흐름이거든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프록터앤갬블, P&G 갖고 있는 분은 유유하는 거예요. 존슨앤존슨은 유유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주식이 다 올라갈 수 없는데 결국은 이런 페이팔이 됐건 예를 들어서 무슨 아마존이 됐건 쇼피파이나 이런 것들을 성장주라고 얘기했던 거 쉬는 것들은 결코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라는 네. 말씀 드리겠고요. 페이팔 어저께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청소년 10대들 조사할 때 보면 네. 10대들의 결제 물론 1위는 캐시입니다. 캐시. 그렇지만 그 앱으로 보면 페이팔에 페이팔과 여기서 보면 벤머 이런 것들이 2, 3, 4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또 한편에서 스퀘어를 갖고 캐시 앱을 갖고 있고 다 이런 시장이 가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한다는 건데 큰 흐름에서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3년 전에 그 처음에 우리나라 광풍이 불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에서 뭐 폭망했다 많이 했다가 또 작년부터 많이 또 10배가 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 자체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의 큰 등락이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월가의 메인 스트리트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마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 꽤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먼저 들어간 애들이 스퀘어도 있고 페이팔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보유 자산의 거의 100%를 그것만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인가요? 그렇죠. 그런 회사도 있고 그걸만 갖고 또 아직 ETF가 허용된 적이 없는데 자산운용사를 그것만 자산운용하는 사를 갖고 있는 또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투기적으로 그런 거라서 이런 세상의 변화에 좀 민감하시면 좋겠다. 좀 세상에 좀 넓게 마음을 열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페이팔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어제 잠깐 좀 이제 비트코인 말씀하셔갖고 4월 14일 날 코인베이스가 상장하거든요. 네. 온라인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어제 이제 잠깐 얘기 나 밤에 네. 얘기했는데 그 이진우 프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거래하지만 걔는 거래 수를 받아먹는 회사, 네. 회사인데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거래가 많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그렇죠. 하고 있고 회사 기업 자체가 어떤 코인에 대한 거래가 발생하고 많이 터지면 수익이 올라가고 아니면 떨어지는 그거는 별로 아닌 것 같다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굉장히 관심이 크거든요. 코인 베이스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네. 심볼은 코인입니다. COIN.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이 잘 버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성장 기업치고. 근데 저는 잘 될 거라고 보이는데 혹시 교수님 코인 베이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코인 베이스에 예. 코인이 있는 코인이라고 심볼까지만 알고 예, 맞아, 맞아. 14일인가 그러고 직상장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예. 제가 아는데 그 이상은 제가 코인 베이스의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 그렇죠. 않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몇 개 있는지 모르죠. 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미리 말씀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런 관련된 거. 수많은 회사가 있잖아요. 물론 코인베이스가 제일 크니까 네, 그렇죠.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페이팔이 직접 하잖아요. 페이팔도 3자 통화하고 스퀘어도 막 할 수 있잖아요. 네. 코인베이스가 온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로빈윗에서 하고 그래서 찰스 스왑에서 하고 피델리스 하다 보면 점유율은 줄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는 것까지는 좋지만 점유율이 계속 유지될까? 점유율은 지금 1등이겠지만 장기적으로 1등은 아닐 가능성이 있으면 제 기준으로 보면 저는 큰 관심이 없죠. 다만 맞는 분이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직접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코인베이스 사서 이제 그걸 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거래소는 한 다른 거예요. 다른 게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달리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그러니까 제가 주의 싶은 거 뭐냐면 아 비트코인이 좋으니까 이것도 같이 가겠다는 의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쿠팡 얘기할 때 사람 쿠팡 하다가 지금 재미없잖아요. 네, 그렇죠. 수많은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베스트 워트 세종복 씨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밤 체크해볼, 뉴욕 증시 체크해볼 뭐가 있을까요? 네,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0.5%만 나오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인플레이션 관련한 지표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국 기업이 진코솔라라는 태양광 업체가 나오는데요. 주가가 안 좋아요. 주가가 안 좋은 이유는 말입니다. 그 바이든이 그 친환경 그 정책을 얘기하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테마주처럼 올라가는 바람에 맞아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중국 기업들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 거짓말 아니야 진짜 있는 거야라고 하고 어제도 또 비슷한 기업에 나 이방이라는 기업이 또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향이 아니고 이향에 의해서 이방 제가 그 얘기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뻔한 농담이 이어지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향은 네. 드론택시고 이방은 블록체인 기업이에요. 가상화폐 기업. 그래서 뭐 다 이어지는 기업인데 뭔가 좀 다 기술이 뭐 이상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나오면서 중국 기업 다 도매금에 넘어가는 모습이 좀 안타까운데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도 그 성장할 때 일단 뭐 안타까운 아쉽네요. 모습이죠. 근데 네. 그렇지만 실적은 또 봐야 되는 거니까 오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미 함께 했는데 여러분들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7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고요. 저는 항상 금요일에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을 시작하시길 권해 드려요. 그래야지 주말 내내 좋은 영상 보셔야죠. 딱 보실 수 있잖아요. 네. 주말 내내 네. 영상도 보시고 저도 보시고 계속 보시면 7일 동안이니까요. 네. 지금부터 하시면 7일 한다같이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영문 MTS 다운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프리미엄 클릭하시고 미주미를 시청하시면 7일 동안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0.1% 수준 올라가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몇 가지가 올라가 있는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영상들이 매주 하나씩 올라갑니다.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안 보면 손해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또 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늘 얘기하지만 종목 저희가 찍어드리지 않습니까? 알려드리고 근데 이번에는 목표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페이스북 우리 교수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페이스북 포트폴리오 안에서 네. 기준 목표가는 335였는데 네. 375로 올리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변화가 생기면 다 보내드리거든요. 여러분들 종목들은 저희가 책임질 테니까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얼 고주얼 이 시간 UX 스탁의 이항영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론칭. 밤에도 코스피 200 선물 거래하세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